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UFC 스포츠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런칭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벌써 압구정동에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보이고 SNS 등 정말 정말 많은 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고 또 궁금했는데 이번에 저한테도 연락이 닿아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UFC 아시죠? 그 막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UFC 스포츠 정신을 담아서 We are UFC라는 슬로건을 담아 한계에 도전한다,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해요.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왜 연락이 왔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범죄도시 2를 보고 나와서 펀치 치는 영상을 인스타에다가 올렸었는데 아마 그거를 보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핑크 컬러 세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앞면에는 언디나이어블 포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약간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힘 이런 뜻인가요? UFC 스포츠다운 그런 멘트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걸 입으면 내가 아주 강력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셔츠 뒤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라벨 모양의 포인트가 또 붙어있어요. 제가 이 옷을 딱 처음 만져보자마자 느낀 게 되게 쫀쫀하면서도 얇은 느낌이라서 더운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들을 덤블로싱 처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의 수축과 변형을 또 최소화해주고 덴타 가공 처리를 해서 세탁하고 막 늘어지거나 뒤틀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스몰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릴렉스 핏이라서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어깨 선이 이렇게 드롭되게 나와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쿨코튼 소재잖아요. 그래서 얇으면서도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여름에 진짜 편하게 시원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UFC라는 로고가 주는 그 강렬함과는 반대로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옷 디자인이나 이 컬러가 기본에 충실해서 데일리로 입기에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몰 로고 레귤러 핏 반팔티인데요. 컬러는 흰색, 검정색, 파란색이 있고요. 이것도 코튼 70에 폴리에스터 30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앞면 왼쪽 가슴에 UFC 로고가 자수로 작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런 라벨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라벨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티랑 이 뒷면 라벨을 비교를 해서 한번 보면 이게 첫 번째 옷이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옷인데 얘는 이 라벨이 아예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투명한 재질로 해서 붙여줬어요. 여기 붙어있는 라벨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흡판 속광 쾌적이라고 해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해서 한여름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번에는 M사이즈를 입어봤고요. 아까는 릴렉스 핏이었는데 이거는 레귤러 핏이래요. 이것도 보시면 어깨 라인도 이렇게 드롭하고 넉넉한 핏으로 나와서 이것도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반팔티는 스몰 로고잖아요. 그렇게 막 디테일이 막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기에 좋은 반팔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언스트럭처 볼캡인데요.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핑크, 스카이블루, 블랙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앞단에는 UFC 스몰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75데니안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줬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시그니처 로고가 자수로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클에도 UFC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볼캡은 이렇게 살짝 앞에를 구부려서 쓰는 게 또 제맛이잖아요. 핏 괜찮은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볼캡들 보면 싹 안 감싸주는 그런 볼캡들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만 딱 감싸주는 그런 볼캡들? 그런 거는 이제 좀 잘못 쓰면 얼굴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 계속 쓰고 있으면 살짝 불편한 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핏이 딱 제가 좋아하는 머리를 감싸는 그런 핏입니다. 핑크색도 써봐야겠다. 챙을 안 구부리고 이렇게 챙을 좀 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좀 더 귀여운 룩에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로고 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왼쪽에 보시면 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써줄 수가 있다. 또 볼캡은 사계절 내내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적당한 두께감으로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탄탄한 소재라서 이 모자의 실루엣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볼캡을 또 20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을 확인해주세요.
it in slow-mo. Favor ain't fair, we live a blessed life. Talking all that trash on the best out. What they wanna say now? Hate if you wanna hate, but y'all can't kill my vibe. 자, 그 다음은 에센셜 버킷헷인데요.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앞면에는 방금 그 볼캡이랑 같이 이렇게 UFC 로고가 볼륨 잣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 아까 반팔티 뒷면에 붙어있던 그 라벨이 이렇게 모자에도 붙어있는데 이 베이지 컬러는 여기 실 컬러가 주황색이고 화이트는 약간 형광 연두색, 블랙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버킷헷도 한번 써보면 오, 제 앞머리 때문에 앞에 안 보이고 오, 이거 핏 괜찮은데? 이 버킷헷이 지금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로고 자수 컬러가 좀 튀었으면 옆에 라벨 포인트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가지고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모자랑 같은 컬러로 해서 되게 은은하게 보일 듯 말 듯하고 옆에 라벨 딱 포인트로 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챙이 살짝 길이감이 있어서 스트릿한 무드를 연출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 버킷헷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그 보통 다른 버킷헷 같은 경우에는 챙 각도가 위로 살짝 좀 꺾여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도가 조금 낮게 꺾여 있어서 요게 좀 핏이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자 설명을 제가 또 보니까 아시안 두상에 최적화된 핏으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크라운 크기랑 깊이랑 이 챙 길이를 일반적인 그 버킷헷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만들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오, 나 이거 핏 너무 괜찮은데? 두상이 좀 크신 분들이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계절 내내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소재감이 좀 탄탄해가지고 실루엣도 잘 유지가 돼서 이런 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진짜 제 최애 버킷헷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핏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모자 맛집이네. 자, 그 다음은 얼반 루즈 핏 티셔츠인데요. 컬러는 블랙, 흰색, 파란색, 흰색, 주황색이 있고요. 전판의 왼쪽 가슴 부분 UFC 로고가 엠보 잣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뒷면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뒷면에는 UFC를 상징하는 다양한 아트웍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흰색, 주황색인데 흰색, 파란색은 앞면 스몰 로고가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돼 있고 뒷면의 아트웍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검정색은 앞면 로고랑 뒷면 아트웍이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왼쪽 소매 부분에도 이런 포인트가 작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건 이제 루즈 핏으로 나와서 지금 제가 입은 것 중에서 가장 넉넉한 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어깨 라인이 드롭하게 얘도 떨어졌고요. 또 입으면서 발견을 한 건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UFC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이 등판에 이 아트웍들이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루즈 핏으로 넉넉하게 나와서 약간 스트릿한 무드로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UFC 반팔 원피스인데요. 컬러는 이렇게 퍼플,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왼쪽 가슴 부분에 아까 그 두 번째 티셔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투명 우레탄 고무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소매 쪽에도 이런 라벨 포인트 그리고 뒷판에는 빅사이즈 워딩 그래픽을 실크 스크린 프린트로 약간 스트릿한 감성을 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피스 옆면에도 보시면 양쪽에 러셀 테이프 디테일이 있는데 스냅이 달려있어가지고 여길 또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스냅도 이게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지도록 아주 그냥 여기다가 착 이렇게 박아버렸고 이게 막 금속이나 그런 걸로 만들면 피부에 자꾸 닿으니까 막 알러지가 나거나 약간 그런 민감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걸 또 방지하고자 민감한 피부에도 괜찮은 스냅을 달아줬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코튼 70에 폴리 30 쿨코튼 소재로 입었을 때 편하면서도 시원하고 지금 저는 X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기장감이 저한테 완전 지금 딱 찰떡인 것 같아요. 허벅지 반을 가려줄 정도? 그리고 이 라벨 아래에 있는 이 육각형 모양 있잖아요. 이 라벨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잖아요. 이게 뭔가 했는데 UFC의 공식 경기장이 옥타곤을 표현한 거더라고요. 이거 지금 알았네. 이런 디테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기장감은 저한테 딱 맞는데 전체적인 핏 같은 게 어깨 라인도 이렇게 약간 오버드롭하게 나와가지고 캐주얼하게 스트릿하게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옆면에 이렇게 스냅 단추가 있어가지고 똑똑똑똑 열리잖아요. 지금 안에다가 제가 검정 색깔 바지를 입었지만 이게 짧
짧은 바지를 딱 입으면 살짝 이렇게 허벅지가 딱 보이면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약간 여기 또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을 수가 있다. 요거를 다 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단추를 한 3개 정도 푸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딱 3개 정도 과하지 않게 캐주얼하게 편안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 여름에 데일리로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로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크롭티랑 반바지인데 이게 원래 따로따로 파는 건데 이렇게 세트로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제가 크롭한 기장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빠진 거예요. 뭔가 이걸 세트로 입으면 사파리 같은 그런 느낌도 날 것 같고, 이거는 면 100%라고 하고 앞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데 이 지퍼도 너무 끔찍한 게 이렇게 옥타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소매도 보시면 옥타곤 모양이 이렇게 파이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너무 귀엽다. 왼쪽 가슴에는 UFC 로고가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고 바지도 왼쪽에 UFC 로고, 아랫단에 팔각형 옥타곤 모양이 파이핑으로 들어가 있고 옆에 주머니, 위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허리끈에는 또 이런 게 또 적혀져 있는데 이게 약간 스카치 소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 티셔츠가 약간 세미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가 있고 바지도 너무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캐주얼 데일리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버킷햇을 딱 써주면 정말 그 사파리룩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귀여운데? 어때요? 이렇게 입으니까 사파리룩 같나요? 모두 쳤습니다. 신발 쳤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이렇게 딱 입고 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UFC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옷들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 원단이 괜찮더라고요. 편하고 시원한 소재라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이 대체적으로 좀 심플하고 또 여유 있는 핏이라서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무신사에서 10% 할인에다가 5% 추가할인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요 볼캡을 2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댓글에다가 UFC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고정 댓글 구글 폼에 갖고 싶은 모자 컬러랑 배송지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